어널리시스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만곡점 구하기는 방향을 설정을 해주고요. 만약 X 방향, 마이너스 방향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디나 베이스를 선택을 하면 X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만곡 포인트를 이렇게 밑으로 만곡 포인트를 알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포인트로 생성하게 되면 진짜 포인트가 실제 생성이 됩니다. 이쪽 방향은 X 플러스 방향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포인트에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. F5를 누르면 다시 해제가 되죠. 포인트를 생성하게 눌러야지만 되고, 그 다음에 아크 중심의 커브나 엣지에 센터 포인트를 찍고 만드는 건데, 이거 컬러 필터를 쓰게 되면 이 컬러에 해당하는 것들만 하는 거예요. 아니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쪽에 포인트가 생성이 되죠. 컬러 필터를 써가지고 만약에 이너리트 이걸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저쪽만 이쪽 있는 컬러 있는 데만 선택이 될 거예요. 이건 지금 선택이 좀 안 되고 있죠.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. 그럼 두 개 다 되어 있어야지만 그쪽만 선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게 컬러 필터입니다. 그리고 이제 측정 포인트 구하기는 만약에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거를 측정기하고 자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포인트를 구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찍어주고 물체를 찍어주고 포인트를 찍어주면 포인트의 노멀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측정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. 뭐 이제 폴더 어디다 저장을 할 건지 그거 하는 거고요. 이제 측정 포인트를 할 때 이 폴더를 잘 지정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뭐 AA 폴더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여기서 OK 한 다음에 포인트를 찍으면 이게 측정 포인트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측정 포인트 가지고 측정기가 자동으로 움직여서 그에 대한 이제 측정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.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포인트가 없어도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요 파일에 저장을 하는데 페이스를 찍고 페이스 이렇게 포인트를 선택을 합니다. 그럼 이제 이 컬러에 대한 공차가 없어가지고 공차를 집어넣는 말이 나오죠. 공차를 넣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이거는 이제 말씀을 하면 더 세부 기능을 교육을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이렇게 되면 이제 찍은 포인트의 노멀 방향으로 해서 측정 포인트가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쪽으로.